자,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자, 글램핑 2탄. 저번 편에서 캠핑과 글램핑의 차이점과 사업을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봤다고 하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글램핑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제 아마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캠핑장을 하다가 내가 글램핑장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로직이 어떻게 구성이 돼가는지에 대해서 글램핑장의 감추어진 비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글램핑을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항공사진으로 찍은 거라 표시가 안 되지만 저희 저번 영상을 보면 여기가 가장 낮고 여기가 2층이 조금 높고 3층이 가장 높은 그런 부지로 구성이 돼 있어서 고민을 했어요. 원래 계획은 이쪽에다가 쭉 글램핑장을 놓고 여기다가 또 쭉 놀려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과감히 바꿔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쪽에다가 두 개 정도 사이트를 놓고 여기에다가 한 일곱 개 정도 사이트를 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강이 있잖아요. 이게 이쪽에서는 이쪽 물을 조망할 수 있고 수영장도 보이고 이쪽에서는 이쪽 물을 조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이쪽을 조망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 정도가 여기를 다 조망할 수 있게끔 이제 글램핑장을 구성을 했고요. 자,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글램핑장을 만들려면 일단 이렇게 땅을 토목을 하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해서 데크를 세워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캠핑장과 글램핑장의 차이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해요. 캠핑장은 그냥 토목만 하고 파스석 깔고 또는 데크 깔면 일이 끝나요. 그 다음부터 손님 받으시면 돼요. 근데 글램핑은 이제부터 일이 시작이에요. 내가 토목을 다 했어. 땅을 다 가지고 뭐 정리를 다 했어요. 파쇄석도 다 깔았어.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정화조 작업을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글램핑은 약 어느 정도 건축의 영역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글램핑을 해볼까 하면 사람들이 텐트 가격 얼마예요? 이거 묻는데 텐트 가격은 글램핑장을 조성하는 비용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제가 보기엔. 왜냐면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뭐냐면 선택이죠. 이제부터 글램핑장 안에 화장실을 둘 거냐 안 둘 거냐.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을 넣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예전 글램핑은 화장실이 없는 글램핑도 되게 많았어요. 예, 그런데 글램핑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화장실이 안 들어간다라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화장실을 두기로 했고요. 화장실을 안 둘 경우에는 이제 공용 화장실을 어딘가에다 만들면 돼요. 단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사업적으로 좋은 판단은 아니에요. 비싼 돈을 내고 글램핑을 왔는데 화장실은 다른 곳에 가라, 샤워실은 다른 곳을 가라 라고 하는 자체에서 경쟁력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게 저희 지금 글램핑장 모습인데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이렇게 있죠. 근데 화장실이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화장실이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밖으로 뺄 수도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샤워실과 화장실을 따로 분리를 했는데 이것도 옛날 도면이에요. 이것도 옛날 도면인데 이게 이제 밖으로 빠지기로 저희가 정리를 해 봤고요. 화장실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 하면 화장실이 들어가면서부터 여기에는 오수 관로가 이 전체적으로 다 있어야 돼요. 하나하나씩 다 연결이 돼야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수, 여기서 물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샤워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싱크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물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상하수도 관도 있어야 되고 물탱크도 있어야 돼요. 또 뭐가 필요할까요? 전기가 필요하죠. 전기에 대한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모든 부분이 내가 글램핑장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그걸 다 넣어야 돼요. 여기다 그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글램핑장을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시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도 괜찮은 게 그런 비용들이 작지가 않아요. 작지가 않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데크를 이런 식으로 이제 짜보는 거죠. 데크를 짜고 데크가 짜지면 이런 식으로 이제 텐트를 올려야 되죠. 텐트를 올리고 나면은 뭐 일이 끝났으면 너무 좋겠는데 또 뭐가 있어요. 안에다가 가구와 집기를 넣어야 되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들이 자, 글램핑을 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를 그걸 어떤 영상도 제가 유튜브를 정말 많이 찾아봤는데
글램핑 가면 좋아요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은데 그냥 진짜 수박 겉핥기식 얘기들밖에 없어가지고 이건 제가 공부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시공을 하고 공사를 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글램핑을 고려하시는 분이 있다라 그러면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돈에 대한 거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린 게 아니거든요. 요거를 생각하셔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자 마지막으로 제가 글램핑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자면 글램핑은 토목을 하고 땅을 정리하고 그리고 우패수관 매립을 하고 상수관도 매립을 하고 물탱크도 매립 저기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고 아까 얘기 안 했는데 정화조도 위치에 잡아놔야 된다. 지금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비용 단위가 일반 건축과 똑같은 비용이에요. 상당히 비싸요. 그런 관로들이 모든 글램핑장을 향해서 들어가고 나가고가 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게 끝나면 데크를 올리고 그리고 텐트를 쌓고 텐트를 쌓은 다음에도 이제 텐트를 쌓는 과정에서 내가 텐트 안에다 난방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근데 사실 해야 돼요. 그래서 옵션인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난방을 해야 되면 또 판넬을 깔 거냐 가스를 넣을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검토를 해서 이제 말은 검토라고 했지만 해야 돼요. 왜? 여름만 장사할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해야 되고 화장실 부분에 대한 것들도 화장실 비용이 지금 아까 얘기한 텐트 글램핑 텐트 값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영상이 뭐 글램핑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한테 저희들은 그래도 나름 지금 20동 정도의 대형 규모로 지금 이걸 만들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글램핑의 그 텐트 사이즈도 상당히 크게 준비를 해 가고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기분 좋게 일을 해왔는데 이게 상당히 힘든 일이었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예. 그리고 그런 디테일한 얘기는 제가 안 드린 거예요. 뭐 상하수도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뭐 대공 같은 거 파가지고 물도 밑에 뭐 60m까지 파서 뿜어 올려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건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 글램핑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라는 영상이었어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는 저희가 저희는 이제 글램핑만 가지고 얘기를 했고 다음번에는 제가 이런 바베큐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뭐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한 영상을 꾸며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크리스 글램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